100골 스피치 준비 끝. 여기 보시면 병률 제4685호 병역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고 저 같은 이제 건강한 남자는 제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1년 8개월의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단 많이 기간이 줄었지만 생활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06시에서 06시반에 기상하고 이제 일과를 뛰고 그리고 저녁 점호를 받고 청소를 하고, 이 모습은 여기 앉아 계신 예비역 병장님 분들부터 저 또한 다 같이 똑같은 일과를 진행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에 따른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좀 군대에서 좀 많이 속된 말로 설치고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나가서 역도 시합을 뛰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제 귀하디 귀한 휴가를 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남들과는 다른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조금 힘들고 제한된 환경에서 목표가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군대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진짜 휴가는 군인들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억압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제한된 시설 속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정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술도 왕창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제한된 환경에서 그 해방감은 사실 저도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담인데 저는 군 생활할 때 요즘 뚱카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카롱 중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서울에 이 집을 가서 줄 서서 군복을 입고 사 먹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달콤함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맛있었거든요. 이럴 정도로 정말 하고 싶은 거, 저도 정말 휴가 나가서 놀고만 싶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건 먹고 싶고 한데 저에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목표가 있습니다. 제 내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휴가 때 만난 거 친구들, 가족, 또 마카롱도 있지만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저는 역도 시합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의 목표가 바로 제 머릿속에는 가장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총 3번의 시합을 갔다 왔습니다. 크고 작은 시합들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었고 뭐 나갔지만 메달은 딸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군에서 제한된 시간, 여기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 하루에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조금 꾸역꾸역꾸역 준비해서 이렇게 나간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하고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 조금 뿌듯해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 시합인데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면 연습을 많이 못해서 긴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이 무게는 105kg이고요. 평균 남성보다 한 30kg 무거운 무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무게가 메달권에 가까운 무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시합을 나가는 이유는 저에겐 궁극적인 목표인 국가대표 체력코치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합을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출청식 전에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지금 재작년에 이제 체력 코치를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시합을 뛰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옆에 있는 키 큰 남성분은 2017년 KBL 우리 대한 프로농구협회의 신인왕을 타셨던 강명재 선수시고요. 옆에는 제 스승님인 체력 코치 안진희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을 롤모델로 시합도 뛰고 공부도 하고 조금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은 군인이지만 군 복무 이후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 축구, 씨름, 그냥 운동에 좀 미쳤었습니다. 축구도 선수 과정까지 갔었고, 씨름도 뭐 강원 도대회 혹은 전국대회에서 16강까지 올라가고, 정말로 운동이 좋아서 그냥 어릴 때는 그렇게 운동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손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 제 실력이 전국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벽에 막혀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딱 깨달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운동은 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 정말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아, 내 미래는 내가 선수를 못해도 내가 그 선수를 한번 키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주 운 좋게 대학교를 한국체육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해서 제 꿈을 조금 더 이루고자 노력을 했는데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한국체육대학교 출신들인데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에 다 출전을 위해서 혹은 좋은 성적들을 거둔 선수들입니다. 정말로 한체대 가면 좀 놀라운 게요. 심석희 선수, 그리고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 이승훈 선수가 커피숍 가면 있고요. 옆에 트레이닝장 가면 옆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와, 내가 저런 선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정말로 내가 다 지도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든 겁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선수들을 트레이닝도 했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경기체육고등학교 사격부를 제가 전담 트레이닝도 해보고, 뭐 시합 가서 저렇게 밝게 수상도 해보고, 시합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저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항상 시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저는 저기 빨간선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있는 철원으로 군 생활을 하러 갑니다. 겨울에는 아주 춥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그곳에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 생활 안에서도 저는 이 시간이 정체기가 아닌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 관물대와 제 침대와 제가 사용하는 공간에 다 붙여놓은 겁니다. 매일 마주하면서 나는 이걸 이루고 내 꿈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노력해서 발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해서 총 다섯 가지로 제 목표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꼭 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운전면허도 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리고 새로운 서적들을 사서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제 노하우부터 기본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시합을 뗐던데요. 이거는 제가 즐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막 웃으면서 막 날뛰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였고 제 기록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넘어졌는데도 끝까지 웃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저는 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저걸 경험하고 저걸 통해서 내가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함, 그게 바로 저의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자격증도 하나를 더 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라고 해서 지금 필기는 합격이고요. 다다음 주에 또 휴가를 나와서 이제 실기를 한 번 더 시험 봐서 합격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목표로는 제가 아주 건강하고 어디 안 다치고 이 몸 그대로 전역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즐겁게 이대로 쭉 그냥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너 군 생활은 그러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부대에 조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의 분대장들을 제 손으로 다 교육하고 수료를 시켰고, 그리고 크고 작은 상장들을 받으면서 군 생활 또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체력 코치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군 생활 또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걸 통해서 잘해야 내 본업은 일단 군인이니 군인의 모습을 잘해야
부가적인 것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또한 그걸 또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군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목표의 힘. 그래서 목표를 갈망하고 목표를 위해 안감인 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지금 정말로 느끼고 있고, 만약에 목표가 없었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찾는 그 과정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목표가 하늘을 위해서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나는 인생의 목표가 뭐지? 그냥 10초라도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